좋습니다. 맙소사. 극한의 시공 안 좋아. 극한의 시공으로 가 또. 나도 시공 노잼. 시공 짱 노잼. 아니야, 시공 재밌어. 분식 좋아. 시공 재밌거든. 재밌어. 레스토랑 좋아. 분식 가끔씩 하면 담백한 맛이 있어. 분식이 자극적인 맛이라면 정말 히오스는 담백한 맛이야. 약간 분식이 되게 자극적이고 중독성 있는 맛이라면 히오스는 살짝 레스토랑 같은 그런 담백하고 어른스러운 맛? 그런 깔끔한 맛. 정말 가끔씩 한 번씩 먹을 수 있는. 이게 또 스테이크는 너무 자주 먹으면은 돈도 많이 깨지고 좀 느끼하잖아요. 우리는 밥을 날마다 먹을 수 있지만 스테이크는 진짜 날마다 먹으면 좀 지겨워요. 그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예. 네. 시공 템창 없는 거 보고 손이 잘 안 간다고요? 오히려 저는 템창이 있어서 롤이 좀 접근성이 더 어렵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접근성은 히오스가 좀 더 쉬움. 이건 리얼임. 왜냐면 롤은 템창 때문에 너무 어려움. 저 같은 템트리 모르는 애들은 이미 메타가 한참 바뀌었을 때 아무것도 모름. 시공은 특성트리 알아야 된다고? 차라리 특성트리가 좀 더 편하지 않나? 그래도 특성트리는 조합은 안 하잖아요. 그냥 뚝뚝 누르기만 하면 되지. 너 같은 놈들 때문에 팀게임인 히오스가 너 같은 놈들 때문에 하나둘 다시 떠나가는 거야. 못해먹겠다 하면서. 알겠어? 어디서 물음표를 찍고 그래? 히오스의 맛 1500원 감사합니다. 좋은 먹키는 죽은 먹키 뿐이에요 여러분. 착한 먹키, 좋은 먹키는 죽은 먹키 뿐입니다. 알 속에서 다시 태어나지 않는 먹키 뿐이에요. 어디서 찍찍이를 끄서 노바 정도는 돼야. 제 영웅들이 일반 민간인들은 좀 쓰기 어려운 영웅들이긴 해요. 약간 마이너한 캐릭터. 뭐 노바, 실바나스, 아바투르, 빛나레, 자가라 이런 것만 봐도 그 약간 저는 마이너한 저만의 작은 캐릭터들 이런 거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또 그런 캐릭터들 잘하면은 되게 멋있고 그 캐리력이 돼요. 뭐가 더 재미있어요? 분란 일으키는 도네이션 하시는 거예요? 쉿! 패링 쳐버리기! 둥둥둥. 돈타가 제일 재밌어. 가을뿌리님 천원 감사합니다. 나 돈타는 해본 적 없는데. 나는 진짜 도타는 해본 적 없는데. 난 처음으로 해본 AOS 게임이 워크래프트3에 있었던 유즈맵 카오스예요. 그게 제 첫 AOS 게임이에요. 카오스 재미있었어요. 저는 루시퍼라는 애를 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가지고 불질러가지고 기지 다 부수고. 근데 카오스 약간 그 언데드 진영이 좀 더 센 것 같아 개인적으로. 내 그냥 제 생각이에요. 예. 네. 제 생각. 약간 언데드 쪽이 좀 더 센 것 같은 느낌. 바람의 상처 그거는 다른 거지. 그거는 카오스가 아니라 그거는 파오케예요. 잘못 아셨어요. 바람의 상처! 이거 아니면 가끔씩 일본어 버전 가제노 키즈! 이거 아니면 카메하메파! 이거 나오고 남야크 직원 거무거무노! PC방 민폐 소리 1위였잖아. 나이사 참새요? 와 참새! 그래 그쪽에 참새가 있다면 우리는 악동이 있다. 너희한테 참새가 있어? 그럼 나한테 악동 있어. 언데드 진영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제가 제일 처음 입문했던 AOS 게임은 예, 카오스입니다. 저는 언데드 진영을 좀 많이 했어요. 맨날 텔리포트 타면서 뭐였지 루시퍼로 불 지르고 다녔습니다. 롤은 혼자 잘해도 어쩔 수가 없다고요? 롤이 그래도 혼자 잘해도 캐리할 수 있지 않나? 히오스가 혼자 잘할 수 없는 게임이잖아요. 안 그런가? 제가 알기로 히오스가 저는 두 개 다 해봤잖아요. 히오스는 진짜 혼자 잘해도 캐리 안 돼요. 뭐 겐지 이런 애들이면 가끔씩 캐리가 나오긴 하지만 리밍이라든가 약간 스킬 초기화되는 애들. 근데 롤은 좀 혼자 크면은 나름대로 혼자 막 다 썰고 제끼잖아. 막 하세기 이런 애들 이거 아니면은 마스터이가 갑자기 썰어 제낀다든지 좀 잘 크면은 이렇게 거 머키 좀 조용히 하세요. 그놈의 머키 진짜. 어?
머키 너 조용히 해. 그놈의 머키. 머키 진짜 극혐이야. 아무튼간에 AOS 특징은 그거예요. 혼자 하면 조금 재미없어. 모르겠어, 난 그래. AOS는 혼자 하면 조금 재미가 없어. 좀 여럿이서 해서 같이 입 털면서 해야 재밌지. 그래서 방송도 롤은 아, 좀 합방으로 많이 하고 싶어요. 솔큐 말고. 그래야지 좀 재밌거든. 감전사.